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월요일 백브리핑 시각각 시작합니다. 오늘 금융시장 움직임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지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. 오늘 금융시장 동향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류선우 기자. 네, 류선우입니다.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? 네, 코스피는 오늘 0.1% 오른 2251.65에 개장해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. 오전 11시 20분 기준 현재 0.2% 내린 2244.40에 거래 중인데요. 개인은 3,7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,300억 원, 2,600억 원가량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.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 소식이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코스닥은 0.63% 상승 출발해 현재 0.57% 오른 819.96에 거래 중입니다. 그렇군요. 원달러 환율 어떤지 또 금값 움직이면 어떤지도 전해주시죠. 네,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94원 20전에 개장해 현재 2원 20전 오른 1193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이 달러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저가 매수 유입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 한편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연물 1g당 가격은 1.37% 오른 79,100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. 네, 아시아 증시는 흐름이 어떨까요? 네, 일본 니케이 지수는 2% 넘게 올라 거래 중입니다.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강보 합세, 대만 가권과 홍콩 항셍 지수는 약보 합세 보이고 있습니다. SBS CNBC 류선우입니다.